자, 이제 탑라인에 띠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탑라인은 이렇게 V자, 넓은 V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 V자 안쪽이 위로 올라가게 해서 바늘 접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한쪽 끝부분부터 할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탑라인을 연결할 수 있도록 스티치 구멍이 뚫어져 있죠. 그래서 한쪽 구멍 끝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바늘 접어서 이렇게 세 겹으로 통과를 시켜주고요. 나서 실에 중간으로 길이를 맞춘 다음에 다음 스티치를 다음 구멍에서 바로 스티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왼쪽 바늘을 넣고 교차한 다음에 왼쪽 실을 들어서 중간으로 바늘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간쯤 오게 되면 이 가운데 구멍 하나는 이 중간에는 이 가죽 사이로 해서 구멍은 없습니다. 근데 이 가죽 사이로 해서 구멍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가죽 사이로 넣어서
반대쪽 공으로 빼주면 됩니다. 이제 왼쪽 바늘부터 하게 되면 가죽 사이드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사이로 들어서 이렇게 빼냅니다. 바늘이 감겼군요. 이 상태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매듭을 스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다음에 접혀있는 부분에 숨겨있는 구멍을 잊지 마시고요. 한꺼번에 쭉 바늘을 넣기 힘들면 구멍을 하나씩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씩 넣어볼게요. 그리고 매듭을 줘야 되니까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 여기서 끝까지 스티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만 남겨놨는데요. 마지막은 완전히 다 뚫지 말고 바깥으로, 우선 실을 빼고 바깥에 있는 것도 하나만 해서 중간으로, 이쪽 중간으로 가운데로 빼놓고 뒤꿈치 마무리할 때랑 마찬가지로 매듭을 두 번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을 앞쪽으로 바늘을 한 중간으로 찔러서 이 정도로 해서 한 뭐 한 두 칸 정도 앞으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한 다음에 바늘을 빼주세요. 조금 제가 실을 너무 짧게 했네요. 우선 한쪽이라도 해놓고 실을 자르고요. 이쪽은 실을 좀 남겼어. 제가 그냥 임의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게. 탑라인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